자, 오늘의 문법은 명령문이랑 조동사입니다. 3과. 자, 명령문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명령문은 아까도 말했지만 뭘로 시작한다고? 주어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 주어가 없고 뭘로 시작한다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자, 다시 말하면 동사 원형이라는 건 뭐다? S가 붙어 있지도 않고 ING나 뭐 to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ed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동사의 원래 형태로 시작한다라는 거. 근데 다른 것들은 할 만한데, 그죠?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데 만약에 뭐일 때는 부정일 때는 앞에 뭘 넣는다고? don't를 넣으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런 형용사들이 오잖아, 그죠? 요런 형용사들이면 뭘로 시작하고 비동사가 필요하고, 근데 동사가 있으면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되지 이 앞에다 be를 넣을 이유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동사가 있는지 형용사가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럼 봐봐. happy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be를 넣을까 아니면 안 넣을까? 넣죠. 왜 얘가?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be happy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만약에 be 이렇게 nervous처럼 있는데 긴장하지 마라고 할때 앞에다가 뭘 썼는다고?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지만 don't를 넣고 똑같아요. 형용사만 있으면 비동사 아니면은 다 동사들을 넣으면 되지. 자, 제안하거나 명령할 때 제안할 때는 뭐를 쓰고 let's 뭐뭐 하자라는 뜻이죠. 하자. 근데 여기서는 뭐 let's not을 쓰면 뭐 뭐뭐 하지 말자. 이것도 적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적어놔야 돼. 그냥 눈으로 보는 건 아니야. 혹시나 못 썼으면 잠깐 정지시켰다가 마저 써야 돼요. 자, 그럼 문제를 하나하나 볼게요. 이런 것들은 한번 풀어보고 let's를 쓸지 don't를 쓸지 한번 봐봐. 자, 해변으로 가자. 예, don't를 쓰면 해변으로 가지 마 라는 뜻이고 let's를 넣으면 해변으로 가자. 야,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돼? let's go. 그죠? 이렇게 쓰겠죠. 혹시나 9번 같은 경우는 뭔지 모르면 뭐 괜찮아. 그죠? Let's drop. 자, 여기 볼게요. 여기서 얘를 몰라서 아마 틀릴 건데 이건 쓰레기야, 쓰레기. Rubbish는 쓰레기야. 그러면 쓰레기 버리자. 쓰레기 떨어뜨리자. 얘가 아니면 쓰레기 버리지 마. 맞을까? 버리지 마니까 don't. 이런 식으로 잘 넣어보면 돼요. 자,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먼저 모으겠어. 15번에서는 let's가 오면 뭘 쓴다고? 동사 그다음에 더 이렇게 let's 쓰고 그다음에 항상 동사 원형이다. 동사 원형의 순서예요. 자, 그럼 여기도 보자. 요렇게 하면 되고 긍정문 부정문 보자. 노래 부르자야. 그러면 뭘 써? 노래를 부르자. 그러면 뭐 긍정문 또는 부정문으로 바꿨으래? 자. 아, don't는 이걸 빼고 쓰는 거구나. 자, 봐봐. 자, 싱어송은 노래 부르자인데 노래 부르지 마라고 할땐 앞에다가 뭘 넣으면 된다고? don't. 안 어렵죠?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지 마가 나왔어. 그죠? 하지 마가 나왔어. don't가 있어. 이거 긍정문으로 바꾸면 뭐만 버리면 돼? 얘만 버리고 쓰면 끝나죠, 뭐.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겨서 마저 볼게요. 자, 답 고르는 거. 우리가 명령할 때는 뭐를 쓴다고? 동사에 뭘 쓴다고? 원형이니까 드링크. 자, 그럼 2번 어때? 하지 마라고 할때 don't 뒤에는 뭘 쓴다고? 동사 원형, 명령문을 뗀다 동사 원형. Let's가 와도 동사 원형. 쭉 풀면 돼요. 자, 이 옆에 요 파트 2에 요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뭐이 문장을 뭘로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으로 만들래? 그러면 주어는 신경 쓰지 말고 명령할 때는 뭘로? 동사 원형으로 쓰면 되니까 이치에 있는 s를 빼면 되고 하지 마, 먹지 마라고 할 때는 뭐 앞에다가 don't만 붙이면 끝이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쭉다 만들면 돼. 주어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읽고 나서 만드는 거. 아무거나 막 하는 건 아니고 읽어야 된대. 자, 그러면 너는 너의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해야 돼. Listen to your teacher. 봐봐, 여기 이거 다 버리잖아. 이거 버리고 얘만 이렇게 만들면 되지. 여기도 어때? 이거 버렸지. 그럼 여기도 뭐? Must 나시잖아. 그러면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니까 뭘 쓰고? Don't be noisy.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 버리고 Must 대신에 뭐? Must not이 아니라 Don't로만 바꾸는 거 기억하면 돼요. 자, 여기도 보자. 자, 그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래. 조심해. 라고 할땐뭘 써? Be careful이지. 그럼 하지 마. 라고 할 때는 뭐? 빨간불에 건너지 말래. 그러면 not cross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마할 때는 don't cross. 요게 don't cross로 바뀌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please 이런 거는 맨 뒤에다 넣으면 돼요. 그죠? 요거만 이렇게 잘 이용하면 되지. 내려가서 볼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자, 요거 보자. 자, 공주, 프린세스. 그래. 멈춰, 공주. 그 사과, 땡땡땡, 그거 위험해. 그럼 사과 먹으라 그래, 먹지 말라 그래. 당연히, 먹지 마. 하니까 돈트 이시겠지. 요런 식으로 풀어봐. 자, 터키가 괜찮냐? 뭐? 튀르키예구나. 튀르키예 괜찮니? 괜찮지 않아? 그 미래에 언젠가 튀르키예 한번 방문해. 그러면 비지트. 방문하지 마 하면 돈트 비지트지만 좋으니까 뭐해? 방문해. 라는 거니까 비지트를 쓰죠. 자, 그 뒤에 조동사 볼게요. 조동사. 캔이랑 이제 윌 한번 볼게요. 캔이랑 윌이랑. 자, 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뜻이 있다고? 할줄 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뜻이랑 뭐랑 해도 된다라는 뜻이 있지. 그러면 can't가 올 때는 당연히 할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can이 맨 앞으로 오면 할수 있니? 아니면 해도 될까?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알죠? 자, 그래서 가능, 능력이나 가능이나 허락에 관련된 이야기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뭐가 나온다고? 다음 중 can이 뭐 똑같이 쓰인 거 고르세요. 다르게 쓰인 걸 고르세요. 이런 거. 자, 능력일 때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으로 쓸때 우리 뭘로 바꿨는지 기억나요? be able to로 바꿀 수 있고 이때의 be는 뭘로 바꾼다고? am, are, is로 잘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것도 써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she can swim이야. 그럼 이걸 바꾸면 뭐로 바꾼다고? She는 is 쓰잖아. able to 이렇게 쓰면 돼. 그죠? can swim이 뭘로? 이렇게 바뀌는 거. swim은 그대로 가고 can이 be able to로 이렇게 바뀌는 거. 만약에 I였으면 am able to고 you였으면 are able to겠지. will은 언제일까? 아, 그리고 여기도 보자. can이랑 could의 차이는 can의 과거인 could 공소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과거 일에는 뭘 쓴다고? can이 아니라 could나 couldn't를 쓴다. 요거는 조금 알아놓으세요. 자, will은 미래에 대해 말할 때 아니면 뭐할 때?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할 거야. 그죠? 나는 내년에 15살이 될 거야 라는 미래가 있거나 너는 나는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 의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자, 하지 않을 거는 뭐? will not을 줄이면 won't죠. will not 줄인 거. will you 어쩌고 하면 너뭐뭐할 거냐? 라는 거. 자, 여기서 보면 아마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텐데 혹시 모르니까. 이미 예정되어 있거나 결심한 일에 대해서는 will을 쓴다고 안 쓴다고? will 안 쓴다고. 대신 뭘 쓴다고? be going to를 씁니다. be going to. will 쓰지 않고 뭘 쓴다고? be going to를 사용. 이미 정해져 있으면.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나는
뭐 소풍 가기로 되어 있어. 이미 정해져 있으면 will 쓰지 않고 be going to. 자, can이랑 can't 보자. 새는 노래할 수 있죠. 그래서 can. 그러면 고양이가 날수 있나요? 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자, 뭐야, 답을 하면 그 새가 노래 부를 수 있냐? 그러면 yes 다음에 뭐 하지? 새는 it can.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코끼리가 날수 있나요? it 못하면 can't. 할수 있으면 can이고, 그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지 뭐. can은 can을 쓸까? can을 쓸까? 당연히 can이지. 그 다음에 will 같은 조동사 뒤엔 항상 뭘 쓴다고? 동사의 원형. 아, 그래. 여기 보면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뭘 쓴다고? 동사 원형을 쓴다.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동사 원형. 자, 그래서 한번 잘 넣어보면 돼요. can을 쓰고 can't를 쓸지. 아, 요거는 반드시 해봐. 허락을 나타내면 P고 능력을 나타내면 A. 자, 그래서 너는 그들은 잘 읽는데 능력에 관련된 거니까 A고, 내가 집에 가도 될까요? 능력이 아니라 뭐 허락받는 거니까 P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돼요. 자, 부정문으로 바꾸는 거면 나는 뭐야? 어디요? 어디 어쨌든 쿠스코인가 어쨌든 내년에 갈 거래. 근데 안 가. 그럼 뭘로? 낫을 넣지. 조동사 will이나 can 뒤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will not은 줄이면 뭐라 그랬다고 이거? want. 그래서 I want travel to 어쩌고저쩌고 다 쓰면 돼요. 자, 그다음에 질문에 대답하래. 자, 존이 유명할 거야? 중이 유명해질까? 라고 했으면 yes, he, yes니까. 근데 만약에 no일 때는 너 디스코에 갈 거야? 라고 하면 no, I will not 줄인 거니까 won't. 요거 기억하고 푸세요. 자, 이것도 can이냐 can't냐 뜻잘 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죠? 자, can, could랑 couldn't는 뭔 차이라고? 이거는 과거다. 과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쨌든 쿠드는 할수 있는 거, 쿠던트는 할수 없는 거. 자, 쭉 이거 풀면 되고 여기 옆으로 가서 보죠. 자, 와, 너 그거 연주할 수 있냐? 캔이지. 메인은 뭐야? 뭐뭐? 일지도 모른다. 해도 좋다. 요거 잘 구별하세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놀러 가자.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가르쳐 줄수 있어 하는 거니까 can이겠지. 요거 잘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 요것도 must. 아, 이건 조금 어려울까? must는 해야 한다니까 아마 할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쭉 풀어. 할수 있을 거야. 자, 이거 보자. 64번 같은 경우는 어때? What do you do next year? 내년에니까 벌써 will. 그렇죠? 봐봐,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 미래에 끓는 게 아니고 그냥 맨날 맨날 100도씨가 되면 끓잖아. 그럴 때는 will 쓰지 않아요. 반복적인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옆에 볼까? 자, 나는 TV 시리즈를 좋아해. 라고 했다. 너 장난하냐? 너는 그거 좋아하면 안 돼. 그거 굉장히 나쁜 거야. 그치? 그러면 뭐해? needn't. 좋아할 필요가 없다. 좋아하면 안 된다. 좋아할 수 없다. 그러면 좋아하면 안 된다. must. 자, 조금 어려워도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죠?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자, 짧고 읽고 대답을 보죠. 자, 밥은 내일, 어이고, 아이고, 의문문으로. 요거는 하지 마세요. 파트 6은 하지 마세요. 자, 배열하는 거 하면 되고, 뒤에 요거도 바이를 어떻게 쓸지, 라스트 먼스니까 뭘 써야 되겠지. 그죠? 잘 보고 풀어보세요. 자. 여기를 보자. I could. 자, 그래서 요거 시제 잘 보고 can 쓸지, could 쓸지, will 쓸지,
원투 쓰지 잘 구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법 문제 요거 풀고 이제 진행하면 돼요.